날씨 어떠세요? 날씨 맞추는 거 좀 쉬워 보이세요? 날씨? 날씨 엄청 어렵죠. 네. 날씨가 그 유체 역학을 굉장히 많이 깊이 탐구해야지 알 수 있는 영역인데 그 대기 공중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데이터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간 요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보유한 가장 훌륭한 슈퍼컴퓨터들이 거의 기상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우리가 맞출 아니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네, 왜냐면은 정말 정말 복잡하니까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계산하지 못한 부분들, 빠진 부분들은 임의로 어떻게 배당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날씨와 주식 중에 어느 게 더 어렵냐 라고 하면은 주식이 더 어렵지 않을까. 아니 이거 근데 나가면 다 주식 거만두는 거 아니야? 자, 69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2부인데요. 오늘은 여러분 좀 다채롭게 저희가 준비를 네. 했죠. 유튜브 특집을 또 한번 이어갈 텐데 이분 정말 요즘 대세입니다. 네. 이 어려운 과학 주제를 이렇게 재밌게 또 유튜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안될과학의 궤도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될 과학 궤도입니다. 유튜브 과학. 이름도 안될 과학 궤도죠. 네네, 안될 과학 궤도. 왜 안될 과학이고 왜 궤도죠? 아, 원래 이제 저 혼자 하는 채널이 아니라 네. 초기에 이 약학 박사신 양님하고 이 공진님하고 이제 이분 공학 박사세요. 그래서 이제 이 물리학이랑 천문학을 한 저하고 셋이서 이제 과학 관련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좀 플랫폼을 좀 도전해보자. 네. 그래서 셋이 모였는데. 뭐 치킨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몇 번을 모이고 그런데 한번 테스트로 찍어보고 뭐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랬고 이게 되겠냐? 안 될 것 같다. 재미가 너무 없다. 네. 그러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과학계도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네. 사실 과학으로 안 되는 게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냥 채널명을 아예 안 될 과학으로 하자.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팬분들께서 돼버렸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과학으로 네, 이렇게 또 불러주십니다. 네.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야 돼요. 3프로도 뭐 3프로 TV야. 너무 구려. 안 될 만은 안 되래도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3프로 TV야.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제가 다니는 직장보다 3프로 TV 다닌다 할 때 더 성공했다는 얘기. 이게 3프로 TV라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100프로 TV 했으면 100명 모아서 한 번. 힘들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구독자가 얼마라고요? 이제 54만 명을 넘어서 조금 넘었어요. 근데 과학을 가지고 대단하시다. 먹방이다, 연애 오락이다, 혹은 뭐 주식 관련도 워낙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과학으로 54만 명? 그러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뭐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사실은 근데 처음에는 정말 절박했어요. 왜냐면은 그 소비자 수요자 자체가 없으니까 네. 예, 지금 우리 프로님 잠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을 뭐 안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라 아예 증오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증오? 네, 과학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 아예 그냥 접하기 싫어하고 왜냐면은 학교 때 질려서 네네네 과포자 우리가 인생을 네. 0세부터 100세까지 봤을 때 한 10세 11세까지는 과학 좋아하거든요. 네. 그 뒤로 죽을 때까지는 과학을 싫어요. 왜냐면은 이 중간에 과학을 너무너무 싫어하게 만드는 시험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마블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히어로 관련된 평가를 제가 주기적으로 받으면은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히어로를. 왜냐하면 그렇지. 네, 캡틴 아메리카 방패 길이 외우고 뭐 던졌을 때 뭐 탄성 비탄성 운동 막 계산해야 되고 이러면은 바로 짜증이지. 너무 싫죠. 네. 근데 그걸 겪다 보니까 과학이 정말 재밌는데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점점 이 나의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증명해야 되는 이 창구로 보다 보니까 떠나게 되고 그래서 과학이 얼마나 재밌고 과학자들이 얼마나 멋진지 이걸 좀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무슨 원소 기호 같은 거 막 달달 외우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에헤 리베 붕탄 NF네 이거 맞죠? 네 맞아요. 예. 수혜 리베 붕탄 13불 네버.
아, 외우는 거 저도 잘 못해서 근데. 이과였어요? 예, 이과였습니다. 이과였어요? 어, 이과였는데 경제학으로 지금. 나만 여기 문과잖아. 아, 예. 아, 긴 거 외우시네. 저는 예. 뭐 MV는 M-V-. F는 아, MA. 예. 아, 나, 나만 소외감 느껴. 나만 문과야. 문송이야. 아, 아닙니다. 네. 어쨌든 참 과학을 재밌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 참 이렇게 보면은 그 과학이라는 게 인류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원동력 아니에요, 사실. 아, 그렇죠. 지성도 네. 지성사도 있지만 과학사도 있는 건데 우리 궤도님은 이 역대 쭉 그 과학사 중에 어떤 과학자를 가장 존경하고 이분이 우리 인류사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과학자 누구를 꼽으세요? 아, 좋아하는 과학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 고전 역학과 이제 양자 역학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 아주 아주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신 이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가장 어. 또 유명하죠. 물론 아인슈타인이 양자 역학을 끝까지 좋아하진 않았지만 네. 그분 때문에 시작이 됐고 네. 뭐 어떤 빅뱅 이론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원으로 시작을 했고 네. 네. 그래서 어떤 이 두 분을 빼놓고는 네, 이 과학계의 2% 그 두 그렇죠. 분이시네. 네.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뉴턴과 아인슈타인 두 분이 공통점 있는 거 아시나요?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 주식 꽝입니다. 아, 이 그렇죠, 두 분이. 아, 주식 꽝.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유명한 얘기죠. 네, 여튼 주식으로 얘기죠. 거의 뭐 탕진하시, 탕진. 아, 네? 이분이 그 대학에서도 돈을 잘 버셨지만 네. 나중에 굉장히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네. 그 당시에 그 이 주화 위조범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전이 있는데 네. 가생이를 살짝 긁어내고 모아서 또 돈을 만드니까 점점 이렇게 동전은 줄어드는데 아무도 아~ 이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네. 이렇게 그 주화 뒤옆 옆에 이 모서리 톱니 이렇게 톱니를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걸 제안한 게 뉴턴이거든요. 이거 그 당시에 뭐 재무부 장관 같은 그러니까요. 분이 네. 연락을 해서 자문을 받았더니 뉴턴이 어, 주변에 톱니바퀴를 달아라. 그러면 갈면 사라진다, 톱니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줬어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공직에 올라갑니다, 뉴턴이. 조폐국 감사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조폐국 국장까지 하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거를 주식으로 제가 알기로 한 40년 연봉을 좀 이렇게 날리셨다고 들었거든요, 거의. 3% 상담해드려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류를 구한 그 위대한 과학자도 주식에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뉴턴이 한 말이 나는 천체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네.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와. 네, 그 말했죠. 아, 그 당시 어느 회사에 투자하셨는지. 뭐 저런 데 투자하죠. 동인도 회사. 그 남해 그 남해요. 네, 그때 뭐, 아마 큰 맞아. 손해를 보신 분이 있어요. 그게 네. 또 버블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광기라는 얘기를 맞아요. 예. 주식 하십니까? 네.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뉴턴 같은 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는 거의 일종의 상징이죠. 네, 그래서 과학계 상징이고 고전 역학의 상징인데 이분도 못한 걸 나 정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그냥 부스러기 정도 수준인데 어, 쉽지 않겠다. 네, 그 질의 이제 제 분야가 아니겠다. 그래서 네. 좀 전문적인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고 이제 제 분야조차도 제가 뭐 깊게 파기 어려울 정도로 할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일찌감치 좀 네, 물러서 있습니다. 네. 워낙 또 바쁘시겠죠. 이게 네. 지금 과학 쪽에 유튜브 1등이잖아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지표가 있지만 네. 라이브 시청자로는 우리나라에서 어, 가장 라이브 시청 얼마나 나? 저희가 이제 최대는 한 14,000명 정도가 오. 들어온 적이 있고 네. 평균 한 어, 지난 주에는 한 6,000명 정도. 네. 하고 싶은데 저희도 이제 3프로 TV 같은 채널을 보면서 네. 언젠가 과학이라는 콘텐츠로 저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예전에는 뭐 과학 주제로 하면 라이브를 보는 인원이 100명이 안 됐어요. 어, 네, 뭐 대단한 거죠. 네, 과학으로. 예를 들어 과거에 구독자가 뭐 한 50만, 60만 되는 채널들이 라이브를 키면 많이 봐야 300명 정도가 봤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라이브를 계속 이어갈 만한 그런 채널도 잘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라이브 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전에 아프리카 TV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어, 많이 들어올 때는 한 2,000명 정도가 보시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훨씬 넘어섰고 네, 많이 바뀌고 있고 네, 과학이 재밌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 채널이 그 이것도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안될 과학이 저희 유튜브에서 그
베타 테스트를 하잖아요. 일종의 업데이트. 그 전에 일단 어떤 채널들한테 먼저 테스트를 해볼까. 이걸 고를 때 좋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시청자랑 소통을 많이 하고 뭐 아주 라이브 인원이 좀 많고 이런 걸 골랐는데 국내 5개 중에 뽑히고 세계 50개 중에 뽑혀서 지금 저희가 응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네, 그리고 질문하기라는 새로운 옵션을 하게 됐어요. 그걸 지금 쓰고 있고 저희가 이 기능을 세계에서 최초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뿌듯한데. 아,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시나. 하지만 6, 7만 들어오시니까. 3프로TV는 주식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도 채널 이름을 바꿔야 되나? 안될 주식으로. 아, 저희는 너무 좋죠. 저희 이제 프랜차이즈 주식. 느낌으로 그러면. 네. 뭐 우리 윤대현 교수님도 과학자인데. 아, 그렇죠. 뭐, 너무 너무 훌륭하신. 네. 네. 아, 아니, 아 일단 뭐 되게. 흡입력이 좋으시고요. 아 이게 뭐 그렇죠. 제가 의사이고 하니까 과학이긴 한데 또 이 사실은 좀 마음 영역은 과학이 아닌 역사가 사실은 더 맞아요. 길죠. 뭐 종교, 철학. 아, 그러다가 좀 이렇게 과학에 쓱 반쯤 담근 지가 뭐 한 100년 됐을까요? 그래서 막 뭐 그런 이제 생물학적 연구 내지는 통계적 연구도 많이 있지만 네. 아직도 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모르기 때문에 예, 좀 다른 접근도 필요하고 좀 굳이 좀 얘기하면은 과학의 탈은 썼는데요. 거의 뭐 인문 종교 내가 갑자기 현타가 온 거야. 아 우리 윤대영 교수님이 이과생이었구나. 네. 근데 전혀 내가 그걸 못 느낀 게. 아. 사람의 마음, 심리 이런 걸 하니까 네, 저는 뭐 좀 100년 전에 네. 네, 네. 근데 이제 또 진료할 때도 약물 치료도 하고 하긴 하는데 저는 좀 정신과 의사들도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하는 분이 있으시고요. 근데 또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계속 만나시니까 네, 네, 결국은 네. 저는 굉장히 소통이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소통을 하려면 인문학적 감정이 없으면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좀 융합형 인재가 아니실까. 네, 저는 약간 너드고요. 네. 아니 교도님 너무 훌륭하신 것 같고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상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뭐 네, 저 여긴 과학. 네, 저는 비과학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 너무 네. 좋으셔서 야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 학회나 이런 데도 실수하고 있구나. 아. 자체적으로 뭘 할 게 아니라 궤도님을 모시고야. 좋은 의학상식이나 이런 것. 저희 네. 이렇게 진짜 뭐 어디라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고 학술 뭐 이런 데서도 되게 좋은 내용을 하는데 에, 동시 접속 수 뭐 70명. 아. 우리끼리도 다 한 번에 이러면서 제일 우리 석학들이 모여서 하는데 네, 이러면 네. 이게 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뭐전 아. 딜리버리가 전달이 돼야 아, 좋은 분들 좀 저희도 좀 모시고 네, 네, 네. 저도 또 이렇게 제가 네, 불러주신 각오 아무한테 소문 안 내고 네. 제가 살짝 가슴에 또 제 저랑 친한 이명희 박사님이랑 또 아신다니까 아 그렇죠 네, 이 박사님 네. 어제도 연락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자주 연락하는 네, 네, 네. 네, 굉장히 존경하는 과학자셔서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사연도 우리가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우리 이 부장님께서 네. 좀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33살 직장인입니다.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한 것은 2019년 취업한 이후입니다. 어떤 기회로 배당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이 돈을 번다는 개념이 새롭게 다가와서 용기를 내고 미국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책과 유튜브에서 소개된 코카콜라, AT&T,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누구나 알고 배당을 오랜 기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을 위주로 매수를 했고 ETF라는 것도 알게 되어서 약간의 여윳돈을 가지고 여러 종목을 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식이 모든 주식이 폭락했지만 저에겐 오히려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 전까지는 오르면 못 살까봐 걱정, 떨어지면 떨어져서 걱정, 계속 주식창을 바라보곤 했는데 코로나로 크게 폭락해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아예 언젠간 오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신경을 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여윳돈과 월급을 바탕으로 주식을 더 샀습니다. 정확히 계산은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약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투자해보니 회사에 대해 분석하고 위기와 기회에 대응하며 주식을 매매하기엔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별주는 모두 매도하고 ETF를 활용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개별주로 들고 있지만 배당을 목적으로 세팅해놨습니다. 하지만 분기 배당 위주인 미국에 비해서 배당 주기가 길고 배당락 영향이 너무 커서 정리한 뒤 모두 미국 ETF로 매매할 계획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고요. 지금은 국내 및 미국 모두 마이너스지만 오랫동안 투자할 계획으로 시작했기에 원래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예비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이 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기에 정책이 그대로 실행되면 걱정이 줄어들지만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면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못 받으면 예. 아이고 큰일 났네. 예.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연금을 제외한 모든 주식 투자를 멈추고 현금을 쌓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입주까지 약 1년 동안 시장의 상승을 믿고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적절한 시점에 주식을 팔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 주식을 정리하고 나면 ETF로만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련 투자 전략을 찾아보니 강한국 작가님의 퀀트 투자 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관련 내용을 습득하고 있지만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해 현재 해외 계좌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평소 개별주와 관련해서 매도 원칙은 김프로님을 비롯한 여러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ETF는 어떻게 매도 전략을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전한 원칙을 말씀드리면 1번 더 나은 ETF를 찾아서 바꿀 때 2번 ETF에 포함된 회사의 방향이 나와 맞지 않을 때 세 번째 투자 전략을 변경할 때 네 번째 큰 목돈이 필요할 때 다섯 번째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을 때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지만 큰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이런 접근이 괜찮은지 프로돌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원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퍼펙트한데요. 매도할 ETF든 네. 뭐 개별 주식이든 간에 이럴 때 매도하면은 다 성공적이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래도 저는 5번으로 매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이 정도 원칙이시라면 네. 추가적인 원칙을 세우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단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물론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투자 전략을 변경했다라든가 특히 2번 ETF에 포함된 회사의 방향이 나와 맞지 않을 때 그만큼 이분께서는 내 투자의 방향이 이런 건데 거기를 잘 아는 걸 투자하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원칙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만의 이게 색깔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 전반적으로 놓고 뭔가 바꿀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실천하는지 여부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공의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 아직 결혼 안 하신 것 같죠? 예. 그죠? 예. 2019년에 취업하셨으니까 지금 3년차 밖에 안 되신 거거든요. 근데 벌써 집을 사신 거예요. 와. 네? 결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성함을 저는 아니까 남성분인데 네네네. 99% 네, 네. 어떤 분이 이분의 배우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참 떡상이네요. 이런 분은 뭐 제가 볼 땐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분인 것 같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저 잘하고 있죠. 이 사연이 저 정말 어떻게 해요 사연이 있는가 하면 저 잘하고 있죠 이 사연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 잘하고 있죠 사연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 사연. 네. 네. 아니 거기 그 안 될 것 같아 궤도도 이런 사연도 읽고 뭐 그래요. 저희는 이제 네.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질문. 아.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이제 플로우가 쫙 있고 아니, 과학 때문에 고민보다는 네. 과학 때문에 질문이 많겠지. 아, 질문 정말 많고. 근데 저는 너무너무 지금 좀 놀란 게 딱 이 사연을 듣고 이제 이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이거는 옳은 거다. 이거는 뭐 잘하고 계신 거다.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는 게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답을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알려 주시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과학자들은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네, 저희들은 이제 그 세상에 좋은 질문을 찾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계속 질문을 던져요. 네, 질문을 던지고 또 이 질문이 해결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명료한 답을 딱 뭔가 내려주시고 이러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과학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 말투 자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학은 아, 절대 안 되죠. 예, 제가 네. 이제 뭐 일간지 컬럼을 쓰는데 사실 이제 저희끼리 이제 뭐 그게 어떤
말이든 뭐 네. 어떤 문자화 하든 뭐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이 몇 퍼센트로 맞아요, 크지만 맞아요. 네 아닐 수도 있지만서도 그렇지만 어쩌 뭐 이렇게 과학은 다 이제 맞아요 네 이거 틀릴 수 있다는 네. 거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네. 멋진 문장이 나오기가 쉽지 않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는 좀 하려면 그렇다 뭐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실 정말 알고 봤더니 지구가 네모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모든 조건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 과학은 네. 그런 가능성을 다 드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근데 약간 주식, 소통도 주식 전문가 분들은 글을 쓰거나 말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것이다. 이런 게 또 많거든. 그럴 것으로 전망된다. 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과학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이 그 미래에 대한 예측도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측해 놓고 예측한 결과와 실제 미래가 왔을 때 결과를 놓고 비교를 해가지고 예측이 얼마나 맞아 떨어졌는지를 또 보시고 피드백을 하시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의 예측은 좀 다르거든요. 또 과학자는 이제 일종의 예측을 하는 게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 과학자는 예측하는 게 틀리기 위해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측을 한다. 네, 그래서 맞는 걸 예측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걸 확인하고 왜 틀렸는지를 통해 또 다시 틀릴 걸 예측하는 거죠. 계속. 네, 그런 걸 보면은 아,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구나. 네, 굉장히 다른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쓰는 언어의 방식에는 네. 내 사고의 틀이 반영되니까 그 좀 이게 제가 과학적이진 않은데 좀 비과학적 접근을 이게 뭐 잘한 상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래 다니시다 보면은 뭐 가족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80쯤 되신 이제 어르신? 이제 혼자 하신 여자 어르신이 계신데 이제 걱정도 있고 이제 하시는데 딱 오시더니 아 전 맨날 성실히 뵙고 있는데 또 3프로 TV 이렇게 또 이렇게 손녀나가 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좀 그날 좀 불성실해 보였는지 아유 우리 윤 교수님 요즘 뭐 유튜브도 나가고 그랬더니 사람이 변했어요. 이게 한방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받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보세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이제 뭐 전혀 위험한 게 아닌데 마취를 해야 되니까 못 깰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과도한 걱정이긴 하죠. 그러면 이제 과학적으로 하면은 아 그럴 확률은 거의 없고 뭐. 근데 거의 없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있죠, 제가 아 제가 확실히 저 3% 좀 다닌 그게 있는지 제가 진짜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이분의 걱정을 어떻게 줄여드릴까 하다가 뭐라 그랬냐면요. 사모님 그럼 저랑 내기합시다. 깨어나면 나한테 100억 주고 못 깨어나면 내가 100억 줄게 그랬더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환해져서 나갔는데 제가 근데 제가 100억은 그러니까 자신 일단 없고 일단 그 사모님은 100억 있는 분이군요.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놓고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1억으로 하면 안 될 때 그랬더니 아니야 100억으로 해 그러면서 야 하고 나가셨어요. 형님 저 100억 생깁니다. 나눠드릴게요. 거의 99.9% 이기는 게임을 하시는 99.99999999지만 마음의 불안이라는 거죠.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위내시경 하면 수면 내시경 하시죠? 예. 위내시경 하면 수면 내시경. 네, 네, 네. 무조건. 저도 수면 내시경. 네. 저의 첫 번째 내시경은 수면이 아니라 그냥 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그 후로는 그 수면 내시경 안 한 적이 없고 대부분 수면 내시경 했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건 거의 100% 수면 내시경이잖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모시던 분 중에 한 분은 진짜로 그냥 대장 내시경을 한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그거 안 깨어나면 어떡하냐. 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당시에 엄청 자산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안 깨어나면 어떡할 거냐. 아픈 건 잠깐이지만 잠은 계속 자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정말 확실한 것도 99%라고 하지 100이라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 발사한 그 망원경이 있어요. 우주 망원경. 네.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이게 작년 12월 25일에 발사를 했는데 그거를 만든 공학자들이 그 성공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다. 혹은 그 이상이다. 네. 이상이다. 이상이다. 그래서 지금 제 요 티셔츠에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막 접혀 있다가 그 라그랑지안 포인트로 가서 펼쳐서 이제 빅뱅 직후를 보는 망원경이에요. 네. 전파 망원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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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100%라고 하는 게 도대체 아니 어떤 자신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떤 자신감인가 그랬는데 과학에서는 안 쓰는 말이죠. 네, 절대 안 쓰는. 왜냐하면은 100%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이분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와 플랜 B를 너무나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문제 이 문제가 아예 안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생길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해서 문제가 생겨도 이것조차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모터가 들어가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왜냐면 아주 작게 접었다가 하나하나 펼치면서 이제 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니까 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를 했길래 스페이스X로 한 건가요? 발사를 네 작년에 했죠. 네. 네 근데 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짰길래 100%가 나왔을까. 근데 실제로 잘 도착해가지고 엄청난 사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100% 과학. 근데 근데 그분 언어도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네. 술자리에 다른 얘기할 것 같아요. 주식도 과학이라고 과학의 일종이 돼가고 있잖아요. 예. 뭐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뭐 기술적인 분석을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안될 과학의 궤도님이 하는 과학하고 좀 다르지만 주식도 이제 이론적으로 뭔가 그죠? 그렇죠. 근데 확신을 주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방송에는 확신을 주는 분이 일단 유리해요. 특히 부정적인 확신. 그러면 일단 사람의 마음은 걱정을 먼저 일단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올라갑니다. 그런 거는 나중 봐도 되는데 예를 들면 곧 빠집니다.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과학이 비과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식도 사실 과학의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패턴이 있으면 전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패턴을 우리가 알아도 너무나 변수가 많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변수잖아요. 이 관련된 모든 네. 것이. 근데 그 저희가 봤을 때 이 어떤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하려면 엄청나게 수준 높은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거를 지금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일주일 후에 주식 이 장을 예측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도 이 수많은 변수를 다 고려해서 계산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이미 일주일 뒤입니다. 계산 속도가 이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미 결과는 나와버리고 그 전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크기의 정말 컴퓨터를 가지고 놓던 거 아니면 완전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AI를 통해서 주식을 정보 관련 시도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바벨탑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안 될 과학님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과학자시잖아요. 네네네. 아, 그 주식 하나를 못 맞춰요? 그걸로 그런 기계 못 만들어요? 날씨 어떠세요? 날씨 맞추는 거 좀 쉬워 보이세요? 날씨 엄청 어렵죠. 네. 네네. 날씨가 그 유체 역학을 굉장히 많이 깊이 탐구해야지 알 수 있는 영역인데 그 대기 공중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데이터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간 요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보유한 가장 훌륭한 슈퍼컴퓨터들이 거의 기상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세계 컴퓨터 속도 순위 해 가지고 놓으면은 좋은 컴퓨터가 아주 아주 많은 나라들이 이제 날씨 예측을 잘하고 있고 거의 기상 예측에 몰려 있고. 예.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맞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네, 왜냐면은 정말 정말 복잡하니까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계산하지 못한 부분들 빠진 부분들은 임의로 어떻게 배당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날씨와 주식 중에 어느 게 더 어렵냐라고 하면은 주식이 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자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도가 없어요. 아니 이거 근데 나가면 다 주식 고만두는 거 아니야? 주식은 의도가 있으니까. 기상청보다 저희가 욕을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날씨가 사람 마음 같다. 이런 게 그만큼 복잡하고 맞아요. 예측하기 어렵다는. 아니 근데 오르는 거 아니면 빠지는 건데 그걸 못 맞춰요? 홀짝인데. 아 그렇죠.
아니 날씨는 네. 날씨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적게 불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주식은 오른다, 빠진다, 많이 오른다, 많이 내린다. 그거밖에 없는데. 날씨랑 비슷하네요. 왜냐면은 결국 지금 말씀하신 뭐 바람이 불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예를 들어 그냥 비 흐리냐라고 봤을 때도 습도에 따라서 습도가 몇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습도가 몇이냐를 맞추는 게임인 건데 그게 어제보다 습도가 올랐냐 낮아졌냐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뭔가 연속적인 무언가를 패턴을 보여주면서 오르거나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쨍쨍하다 갑자기 습도 90%가 돼요.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비슷하네요, 그 저 그쵸? 네. 누굽니까 제갈량이 그 적벽 대전장에 봅니다. 안 보는데 기다려봐. 바람 불어. 뻔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를 되게 과학적으로 보는데. 제갈공명 너무 좋아하지만. 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제갈량은 그 당시 그러니까 어떤 뭐 책사가 아니라 네. 저는 굉장히 훌륭한 기상 예보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뭔가 증거가 있었을 그쵸? 거야. 그 지역을 많이 갔을 거고 탐사를 탐방을 많이 했을 거고 거기서 나오는 증거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데이터를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곤충이 네. 어떻게 됐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어? 뭐 물속에 있는 수중 생물들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보인다던가. 그러니까. 네, 그래 갖고 아마 맞힌 게 아닌가. 훌륭한 기상 예보관이죠. 제갈량은 네. 기상철 기상청이 있었던 예보 설이 이제 나오는 거네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MBC의 뭐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그 MBC에 아는 분들하고 골프를 치러 가기로 네. 그래서 딱 출발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야. 그럼 이제 찬성 반대가 나뉘잖아. 그렇죠. 아 형님 그만합시다. 그래서 막걸리는 한잔하죠. 이런 사람이 있고 갑시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엇갈린 거야. 그랬더니 제일 고참 PD가 야 그 저 위성 사진 한번 틀어봐. 어 위성 사진 보니까 위성 사진에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더군요. 그렇죠. 야 지금 구름이 말이야 인천 방향에서 지금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잖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면 되겠어? 인천으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오니까. 그때 평일이었어. 그러니까 모든 골프장이 다 비어 있는 상태. 그때 야 인천에 제일 저렴하고 좋은 골프장 하나 어레인지 해보자. 골 딱 어레인지해서 갔더니 진짜 가는데 비가 이렇게 우리는 동쪽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계속 일로 오는 게 느껴져. 골프장에 딱 도착하니까 해가 쨍 나는 거예요. 야 그런 분이 있대요. 볼 줄 아시는 방송국 분들이 그게 민감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예보를 계속 만들고 이러니까. 이게 아마 위성 사진 보시고 레이더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공개가 돼 있는데 이제 편서풍지대라서 무조건 이제 구름 일로 가거든요. 근데 바닷가 쪽에서 밀려오는 구름의 양이 없으니까 요게 지나가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저도 근데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비가 딱 오면은 오늘 아침에 바로 차로 갔다가 올 때는 이제 뭐 대중교통을 타야 된다. 그러면은 갈 때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위성 사진을 보면은 이게 아마 오후 지나면은 그칠 비예요. 지나가는. 네. 그러면 안 챙기고 정말 꽉 차 있다. 그리고 밀려오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우산을 가져. 먼저 한번 다시 나오셔서 그거 읽는 법 좀 알려주시면. 아, 있나요? 안 될 게도 하네. 아 저희가 그 예전에 태풍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과학 기술이 정말 많은 기여를 한 게 기상에. 우리가 과거에 사실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게 태풍이거든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큰 피해를 안 보는데. 잘못 태풍 안 온다. 서해안으로 빠진다는데 그냥 바로 와 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위성이 없을 때는 이제 일본 위성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럼 이제 일본이든 뭐 다른 나라 위성들의 사진을 받으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뭐 일본을 찍으면 우리나라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다가 우리나라 지도랑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 문제는 평상시에 문제가 없는데 태풍이 딱 오면 일본의 위성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드러나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딱 저 위도랑 일본을 중심적으로 찍어요. 자기네 나라 오는 경로만 궁금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찍혀 있는 게 없으니까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뭐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해가지고 천리안 위성이 올라갔고 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위성이 이제 장마철 태풍 올 때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우리나라 그냥 찍어버려요. 그럼 이제 우리 위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이 기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됐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네. 미국도 보니까 허리케인 센터라고 따로 있더라고. 허리케인만 해서. 네. 아 미국은 허리케인이라는 게 그 우리로 치면 태풍이잖아요.
엄청난 큰 피해를 줄 때가 있고 그 모르겠어요. 저도 뉴욕 살 때 보면 그 미국 살 때 보면 뭐가 한번 큰 게 온다라는 그 느낌. 대륙이라서 그런가 이게 바다에 크게 연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저쪽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소멸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거기는 한번 세게 탁 치면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근데 어쨌든 궤도님이 원래 전공은 저거잖아요. 천문. 네, 천문 우주학. 별 보기. 네. 제가 별 관측 쪽은 아니고 저도 사실 별을 재미있게 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처리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이제 인공위성 궤도 쪽 전공이라서. 네. 무슨 자세요? 별자리. 아, 별자리? 네. 이게 유사과학이긴 한데. 과학자들은 그런 것도 안 되나? 유사과학이긴 하지만. 과학자를 불러놓고 별자리를 물어봐. 사자자리입니다. 사자자리? 아, 그 사자자리의 특징이 뭐예요? 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네, 네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뭐 용맹하겠죠? 사자니까? 네, 용맹하겠죠. 근데 사실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요. 네, 이거는 왜냐면은 뭐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뭐 언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딱 정확하게 두 자리 사이에 자정에 0시 0초에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두 개의 성향을 같이 갖고 있느냐. 사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태어난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다가 태어나기 직전에 일로 옮기면은 갑자기 내 성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 우주와 나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 좋은 건 그런 게 있죠. 그 같은 자리들이 모이면은 예를 들어 뭐 여러 개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별자리들이. 그러면은 그 같은 자리끼리 소속감을 느낍니다. 사실 MBTI도 비슷해요. MBTI의 굉장히 좋은 점이 같은 MBTI끼리 소속감을 줘서 이 황량한 이 지구에서 나만의 소속된 그룹이 있다라는 큰 안도감을 주죠. 아... 네,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윤 교수님 무슨 자리예요? 저는 황당하게도 제 MBTI 모릅니다. 그런 것도 관심. 저도 MBTI 몰라요. 저도 별자리. 제 자리 술병 자리. 아 물병. 아, 술병 자리. 아 술병 자리. 이거는 인간관계가 있죠. 생각나네요. 에탄올을 좋아하시면 자리. 술병 자리일 수 있죠. 술 좋아하시죠. 아, 술 좋아하시죠. 좋아한데. 아, 나 진짜 술병 자리가 인간관계가 있죠. 진짜. 네. 저는 확실히 비과학입니다. 무슨 자리? 아. 천칭입니다. 천칭? 아. 천칭 저울? 예. 근데 나 별자리 보면서 뭐 전갈 자리, 뭐 쌍둥이 자리 말인데 예,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서 이게 전갈이고 천칭 막 그런데 야 저게 뭐 전혀 안 닮았는데 속으로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난 문생인가 문과생인가 안 닮았구만. 저게 왜 천칭이야? 오히려 굉장히 이과적인 생각이세요. 아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난 전혀 지금까지도 그 별자리 그 북두칠성의 그 주거 뭐 국자 그거 외에는 괌동이 없어요. 근데 이 별자리들이 사실 얘네들이 정말 지구에서 보는 지구인 관점에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 얘네들이 같은 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아예 무관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렇죠? 무관한데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방향에서 뭉쳐있다고 우리가 그냥 아 W를 뭉쳐있네? 그렇지. 그럼 얘네들 뭐 카시오페아로 해야겠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거고 우리가 다른 태양, 다른 은하나 전혀 다른 우주의 곳에서 보면은 사실 전혀 무관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약간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별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별을 이렇게 보면은 딱 하나 궁금한 게 그런 거더라고. 야, 저 많은 별에 정말 누군가 살고 있나? 근데 이제 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와 저 무수히 많은 별에 그러면 생명체가 없을까? 그런 거는 과학 영역입니까? 완전 과학 영역이죠. 완전 과학.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천문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과연 이 넓은 우주에 우리뿐일까? 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냥 외계인 탐사, 외계인의 신호를 받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지금은 훨씬 더 과학적으로 찾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태양 같은 걸 찾고. 근데 왜 외계인은 다 오징어로 나와요? 아, 그것도 이게, 그것도 웃겨. 아, 근데 사실은 네. 오징어라기보다 오징어는 이제 완전 상상의 영역이고 머리가 너무 크게 나오지.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외계인이 결국은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왜냐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찾는 게 우리랑 같은 탄소 기반 생명체를 찾아야 된다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외계인이거든요.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지적 생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사례인 거예요, 우주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상형을 찾거나 뭐 연인을 만나고 싶어도 뭐 내 이상형은 뭐 대충 우리가 본 사람 중에 나올 거 아니야. 뭐 장동건이다, 원빈이다 이런 식이 나오지. 갑자기 뭐 아메바부터 찾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를 기준으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고 그중에 지적 생명체는 아마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탄소 기반 생명체는 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주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일 먼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 같은 애가 있고 물이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야 액체 상태로 존재할까? 이걸 놓고 태양과 그 주변을 도는 별 그 행성들을 좀 위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그 안에 있고, 있을 것이다. 네. 근데 뭐 굉장히 멀리 있죠. 그래. 다른 행성의 소주 한번. 안드로메다 행성 소주. 오늘부로 윤 교수님의 별자리는 술병자리입니다. 네. 네, 뭐 이게 사실은 잘 우리가 모르고. 또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비과학의 영역이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되게 과학적 접근을 하는 게 마음 관리 요즘 되게 중요한 트렌드거든요. 네, 연구도 그래서 실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 마음을 정확히는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정과 생각을 이건 진짜 네이처 그 잡지 써 있는데 as scientist. 과학자의 관점으로 내 마음이 만들어지는 감정과 생각을 하나의 데이터로서 보는 것. 이거를 이제 요즘 재판정 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이 진짜긴 한데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건 오케이. 그래서 내 인생은 꽝이야. 이거는 비과학이라는 거죠. 주식 때문에 힘든 거는 과학인데 그 당연히 힘들어야죠. 지금 상황이 안 좋으시면. 그런데 내 인생이 그래서 미래는 어둡고 끝났어는 완전 비과학이어서 그거를 좀 분리하는 그래서 그래. 그거를 가치와 연동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식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정상이야.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 미래가 어둡다는 거는 과하네. 그래. 어쨌든 전화위보 이걸 통해서 내가 또 경험을 얻고 3프로 TV도 열심히 보고 해서 좋은 미래가 나한테 그래. 있을 거야. 요게 이제 요즘 핵심적인 너무 좋은 네, 이 코로나 스토리네요. 때문에 거꾸로 네. 스트레스 마음 관리 연구가 많이 되는데 네. 네.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술병자리로 자 우리 또 안될 과학의 궤도인가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벌써 됐네요. 이 지나가는 분들도 한두 분 이렇게 얼굴 알아보시고 손도 네, 눈 인사도 좀 하고 네. 어떻게 우리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하시죠. 아 네, 저도 이제 주변에 소식을 많이 들으니까 요즘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웠고 힘들 때 잠시 과학 문화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우주가 현재 137.98억 년의 시절을 이어왔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 정말 세상에 궁금하고 그렇죠. 신경이 많거든요. 이거를 잠깐 접하고 나면은 지금 내가 힘든 거 지금 막 어려운 것들이 잠시나마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맞습니다. 너무 힘드실 때는 한번 네 과학으로 한번 오시면 네 안 될 과학에서 저희가 즐거운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위즈덤 칼리지를 만들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위즈덤 칼리지 네. 2023년도에는 안될 과학의 궤도님도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교수님으로 꼭 모셔야 돼요. 네, 제가 네. 너무 많이 깊이가 없고 부족하지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네. 국내 최초의 지혜 교육 프로그램 너무 세상에 눈 뜨는 시간 위즈덤 칼리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1부에서는 박강수님의 두 곡의 네. 힐링송과 함께했고요. 또 2부에서는
안될 과학의 궤도님을 모시고 과학 얘기도 재미있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사연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투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참 어려운 기간인데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도 주위 사람에게 막 이렇게 편하게 터놓을 수 없는 사연들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밑으로 저희 이메일 계정이 나가죠. council@ebroadcasting.co.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또 저희 좋은 책 댁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또 조금 줄고 있던 코로나가 다시 좀 는다는 얘기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고 큰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는 장 속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또 성공 투자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8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